자, 일단은,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님께서 83,000원까지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일, 6거래일 동안 한번더 빨간불을 만들어내지 못하시고, 나락으로 가고 계십니다. 74,000원까지 빠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러다 보니, 국내 시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가 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용재님이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뭐냐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다. 삼성전자 이 무거운 주식이 작년에 49,900원에서부터 96,800원까지 100%가 뛰었는데 다른 종목으로 따지면 500% 600%가 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75,000원 구간인데 이걸 누가 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언젠가 또 자리를 잡고 뭐 이렇게 가겠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또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고 그러겠죠.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말했죠. 시장에서는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로 갖다 붙이고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이유로 갖다 붙이는 게 미디어들입니다.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일단은 빠지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DRAM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삼성은 반도체가 중심인 회사이고 반도체에서 먹거리를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반도체 DRAM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여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로밖에 안 되고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과 하락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빠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어찌됐건 국내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빠지면서 오늘 보세요. 코스피 지수 보게 되면 이때부터죠. 삼성전자 빠진 날부터 똑같아요. 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빠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전체적인 지수로 따지자고 하면 3300에서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3150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보게 된다 그런다면. 완전히 지금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봐볼게요. 덕분에 지금 코스닥도 최고점 1062 찍고 나서 지금 쭉 무너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말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주식시장에 100%라는 건 없죠. 다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앞으로의 향방,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조만 하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걸을 거는 걸으시고,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근 일주일간 지금 하락폭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현 상황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상승 종목이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근데 제 말은 비율로 따지자 그런다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금 등락폭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이 47개고요. 하락 종목이 850개입니다. 약 20배 정도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100개가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1300개로 거의 하락 종목이 지금 13배 정도 더 많은 날이에요. 이러한 개판인 시장 속에서 저는 현재 시장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히려 이건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작년 6월달 기준으로 693을 찍었어요. 그리고 693을 찍고 올해 1100포인트, 1062포인트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 올라오는 구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화살표로 그리면 이러한 그림이겠죠. 자, 이러한 구간에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한 번도 쉬지도 않고 올라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올라갔다가 급락을 맞고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급락을 맞았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급락을 맞았다가 자,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볼게요.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800까지 밀렸을 때, 905포인트까지 갔다가 800까지 밀리고 거의 770까지 밀렸을 때, 이제 시장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요.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작살나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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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서,
순탄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빠르게 올라간 것만큼 빠르게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하락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이 고점과 이 저점까지의 변동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공포 심리가 시장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빠지면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아, 이제부터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죄다 매도 포지션을 잡고 던져버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저점 지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저점들 안 깨잖아요. 깨더라도 바로 복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즉, 현재의 구간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될 어느 정도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는 일주일간의 하락이 우리한테는 좀 괴로운 포지션이 될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빠르게 회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근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글로벌 증시. 입니다. 글로벌 정시. 글로벌 정시의 가장 메카가 어디예요? 바로 미국이죠. 다우지수 보세요. 나스닥 보세요.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견고하게 버티고 우상향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이상 국내 증시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국내, 미국 증시도 떨어지고 국내 증시도 떨어지고 둘다 동반 하락하는 거예요. 둘다 동반을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위험 신호라고 가장 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저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올라가지가 않지? 떨어지네? 그럼 미국 증시 백 믿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 증시가 하락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하락이 나온다. 뭐야? 미 증시가 빠지는데 한국 증시도 같이 빠져? 아이씨, 이건 좀 나가린데? 좀 물량 줄일 필요가 있겠는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매매법이에요. 뭐좀더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들어가서 체크해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미 증시는 지금 경기 부양책을 다시 한번 가동시킨다고 했습니다. 1조 달러를 갖다가 또 투입시킨다고 그랬어요. 미국 인프라 안 빠지잖아요. SOC 사업들 안 빠집니다. 사회 간접 자본 기본 시설을 갖다가 계속해서 늘리고 확충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 기다려봐. 나라에서 돈 어마어마하게 풀어줄게. 니들 일자리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 돈 많아.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 돈 많이 찍어낸다고 인플레이션 바로 안 와. 인플레이션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테이퍼링으로 잡아줄게. 이 경제관념의 밑바탕이 지금 미국 증시에는 깔려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락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 증시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유동성의 힘이고 돈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신나갖고 미친 듯이 빠져?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더 저가의 종목들을 잡아야 되고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덤벼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실적 발표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건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5일까지예요. 8월 15일인데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광복절이다 보니까 8월 17일까지, 늦어도 8월 17일까지는 아마 모든 기업들이 상장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사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 왜안 하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8월 17일까지는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자,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식판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는 종목 찾기가 어려우면 이것부터 확인을 하세요. 실적을 보고 나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떨어진다 또는 올라간다 이거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해서 떨어지는 기업들은 조금 사는 거를 분할 매수로 접근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저평가된 주식들을 사야 돼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왜? 얘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올해 예상 지금 매출액이 지금 3,900억인데, 4,000억인데, 거의 4,000억에 영업이익 두 배로 뛰고, 순이익 두 배로 뛰고, 시가총액이 4,000억에 지금 1,600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조정받고 있다 그런다면, 가격 조정받고 있는다 그러면 땡큐하고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공부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교촌에서 용재단다의 김용재입니다. 더 많은 주식 정보와 꿀팁을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